자, 우리 대주님 몸에 병액이 들어와서 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예. 지금 현재 뭔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야. 예, 그래서 예.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지금 일하던 것도 끊어졌고 예. 내가 지금 뭔가를 움직이고 싶은데 예.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를 않아. 예. 그런다고 아빠가 돈이 펑펑 많아가지고 예. 이때까지 편안하게 살아왔다 소리는 안 나와. 예. 내 몸으로 예. 이때까지 일생을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예. 내 손에 남는 돈이 없어. 예, 그래 좀 그런 식이에요.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도 열심히 일을 했고 예. 또 뭔가 가정을 착 꾸려보고 싶어서 내 자식들 뭔가 해주고 예. 싶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우리 대주님이 달려왔다마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남은 게 이제 70을 앞두고 내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내한테 남은 거는 병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근데 마음에 이제 그렇고 그렇죠. 마음이 그렇고 그리고 내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야. 예, 좀 빠듬거리는 편이에요. 내가 앉아서 가만히 놀면 몸살이 나. 내가 그리고 불안해.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움직여야 될 것 예. 같고 이리저리 움직이신다마는 그닥 그렇게 실속도 없다. 인복도 없고 내가 주변에서 나한테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어. 그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 말을 100으로 들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 아빠가 엄청 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누굴 속일 줄도 모르고 예, 누구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정말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딱 사기치기 좋으신 분.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누구한테도 뒤통수도 많이 맞았다 그래요. 예 많이 아빠.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뒤통수 맞고 또 하면은 그 다음엔 안 해야지 이래놓고 좀 있으면은 또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불쌍한 얘기하면 또 도와줘야 되고 뭐가 또 조금 돈이 된다 그럼 또 거기에 투자하고 나면 또 사기를 당하고 항상 그런 식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예. 지금 뭔가 결정을 내려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일을 하고 싶은데도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런다고 내가 돈이 많아서 가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런다고 성격 자체가 내가 막 활발해가지고 누구한테 막 이렇게 해서 가게를 같이 해서 막 영업으로 이렇게도 아버지가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예. 몸도 아프고 지금은 원래는 그냥 그렇게 그냥 쉬어야 돼요. 지금은 움직일 수가 없는 시간이세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응. 꽉 막혔어. 네. 뚫릴 방법이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아홉수에 또 나가는 삼재까지 맞아서 내가 더 꼼짝 못한다, 그러지. 올해는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원래 나간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래? 삼재가 그냥 나가진 않아요. 작년하고 올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장 아주 3년 아빠가 삼재를 제대로 맞으셨어요. 예, 제대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안 좋기 시작해서 예, 예. 삼재 제대로 맞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몸수 건강에다가 예. 내가 돈 예. 사람 다 잃어라는 수준이야. 예, 지금 현재 아버님이 그러세요. 예, 그래요. 꼭 그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나가는 이제 뭐 베푼 거는 뭐 그게 뭐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잘 지내려고 어떤 사람이 지내려고 보면 나중에 가면 내가 꼭 손해를 봐. 네. 누가 됐든지 간 누구마다 뭐 영혼나무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네, 네. 그 뒤에 가서는 꼭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맨날 이렇게 몸이 아파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게 그렇고 그냥 몸이 아픈 것보다도 좀 움직여야 뭐 되게 좀 재미가 날 것 같은데 아프니까 지금은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너무 혹사시키셨어 몸을. 이때까지 내 건강을 위해서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그리고 조금씩 아플 때 미리 병원도 좀 가고 이러셨어야 되는데
그저 앞만 보고 달렸어. 병원은 그래도 좀 다녔어요. 그래도 이제 나이 들어서 다니기 시작하신 거지 조금 이렇게 아플 때 미리 챙겨서 병원에 가고 그게 없어. 그러다 고장이 완전히 나야지 병원을 가시고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 네. 우리가 아빠 기계를 응? 60년 동안 썼다고 생각을 해봐. 그 기계가 멀쩡하겠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미리 고장이 조금 났을 때 고쳐서 가셨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 망가지고 나서야 덜컥 아파져야 아빠가 병원에 가지 그 전에 병원에 가지도 않아.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올해 하고 아버지 네. 내년까지도 아버지가 그렇게 건강이 좋다 소리는 안 나와요. 지금 아프신 게 내년에 금방 좋아져서 내가 내년에 막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소리는 안 나오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하시고 싶으셔도 올해는 그냥 넘어가시고 몸 좀 챙기셔가지고 내년에 가시더라도 큰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소리는 안 나와. 응. 바라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정식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막 돈을 쉽고. 버는 소리도 안 나와. 그래서 짬짬이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네. 뭔가 네. 이렇게 가서 하시는 게 내년 후반기나 돼야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후반기나. 네. 그전에는 진짜 뭐 한 달에 한두 번? 세 번? 이렇게밖에 일이 뭘 하신다고 해도 그렇게밖에 못 움직이셔. 내가 아파서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못 움직이시는 걸로 보이시니 지금 현재 내가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대주님이 우울증까지 들어오네요. 예.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예, 지금 마음이 별로 안 좋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남자지만 앉아가지고 진짜 내가 너무 우울함에 눈물 짓는 날도 있다 그래. 서고프고 내가 지금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어가라는 계기인가 보다. 솔직히 이때까지 자손들 다 키워놓고 고생하셨어. 조금 쉬셔도 되는데 이 우리 대주님 성격 자체가 내가 놀고 있으니 불안하신 거야.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일을 못하는 게 더 이렇게 막 몸이 아프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치료 받으시고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내년에 돼가지고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손에 기술을 갖고 계신 건지 우리 대주님이 뭔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로 내년에 후반기 돼서라도 그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시면 돈을 벌기보다는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게 좋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뭐 크게 그건 없네. 그러고 뭐 이런데 보니까 부부 참 그런 게 많은데 부부지간 한데 안식구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원래는 두 분이 헤어져라는 수예요. 이별 공방도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살고 계셔. 예. 그냥 살고 있는데 그 안식구한테. 언젠가부터 솔직히 이제 정이 좀 떨어졌는데 그게 잘 회복이 또 좀 안 되는 편이에요. 그게 오래 갔어요. 한 15년 뭐 한 20년 가까이 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와서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속초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놓고 내려가서 있어요. 정신 사납고 뭐 아프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슨 일 때마다 이제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안식구하고 관계가 이제 자 우리 대중님이 네. 안식구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도망가기 바빠. 피하고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게 싫으신 분이세요. 우리 대중님이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있잖아. 탁탁 떨어지는 게 좋으신 분이야. 근데 내가 우리 기준님하고 뭐가 이렇게 힘들면 피해. 맞죠? 그러다 보면 우리 기준님 입장에서도 우리 대주님이 답답해. 뭔가 얘기를 좀 해서 서로 이렇게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두 분이 서로 각자 얘기만 하셔. 이 합의점이 안 맞아져요. 그래서 명목상만으로 지금 자식들한테 그 하니까 또 이 나이에 내가 뭐라 그 할 것이면 해가지고 그냥 끌고만 가시는 걸로 보이셔요. 네. 근데 그 나름대로 이제 뭐야 그
한 식구한테 이렇게 좋게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해고 그래도 솔직히 좀 들어주질 않는 편이고 그게 좀 답답하니까 똑같은 거 반복하고 이래도 뭐 뜻대로 안 되고 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부부관계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한번 그게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어그러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싫어지고. 근데 그 아빠 이혼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혼할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앞으로다가 관계가 좀 잘 끌어줄 수가 있나 아니면은 근데 지금 내가 문이 조금 닫혀 있어요. 저도. 우리 아빠 아까 얘기했잖아. 아빠도 노력 자체를 안 해. 근데 그냥 노력은 우리 기준님도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그냥 같이 서류상 부부지 두 분이 어떤 이 관계를 위해서 이제 두 분이 노력을 해서 우리 다시 잘 살아봅시다. 그게 없으세요. 그러니 앞으로도 두 분이 이제 와가지고 두 분이 막 관계가 좋아진다 막 알콩달콩 그건 없으셔. 근데 이혼도 못하고 두 분 다.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밖에 아니면 조금 더 아버님이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잘 다가가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탁 쳐내는 게 있어. 말이. 그 뭐야 좀 어떻게 되면 가끔씩 좀 냉정하게 냉정한 면이 제가 있죠. 있는데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꾸 실수하고 그러는 걸 자꾸 꼬집고 그냥 또 꼬집고 또 꼬집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뭐야 이제는 그전에는 우리 아빠가 똑똑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실수하는구나 이해를 좀 하고 말도 좀 이쁘게 하고 좀 옷도 좀 우리 좀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하자고 그런 말을 수없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돌아서면 또 이제 그 뭐 흔한 말로 바가지 긁는다고 할까 뭐 계속 못마땅한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싫어하고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 앞전에 얘기지만은 뭐는 저도 뭐 남자로서 뭐 잘했다는 거는 없지만은 어느 날 솔직히 안 쉬고 거부를 했는데 한 몇 번을 거부를 당하고 나니까 자존심으로다가 그 다음부터 같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15년 있으면 된 거고 솔직히 근데 그 우리 기준님한테 어떤 다른 남자가 있다 이렇게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 기준님도 약간의 그런 게 있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집착도 아니고 이게 우리 기준님이 대준님한테 뭔가 실망을 한 게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기준님이 먼저 돌아섰고 그 다음에 우리 대준님이 돌아섰다 그래. 먼저 우리 기준님이 실망을 하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뭘 해도 싫어. 근데 지금 와서 관계 회복이라는 건 어려워요. 대준님.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안 되니까 그걸로 너무 어떻게 한번 잘해볼까가 아니라 그냥 지금 살아가시면서 더 이상의 다툼 없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잠깐만요, 대준님. 요거 하고 예. 끝나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회복은 힘드시니까 그냥 지금 요 상태로 그냥 유지해서 가시고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돈을 진짜 막 몇백을 갖다 주고 이러면 또 우리 기준님이 바뀔지 모르지만 기준님 마음의 문이 대준님보다 먼저 닫혔어요. 근데 우리 대준님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내가 뭔가 실수한 거를 생각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 기준님이 먼저 그러신 거니 한번 돌이켜 보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서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